오늘의 주요 단신입니다. 인신매매에 희생된 어린이들의 자유를 촉구하는 영화 자유의 소리의 흥행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외신은 자유의 소리의 흥행 수익이 1억 달러를 넘어섰다고 보도했습니다. 영화 제작사인 엔젤 스튜디오는 자유의 소리가 국민 영화가 됐다며 소감을 밝혔습니다. 개신교 20대 청년 비율이 5년 사이 절반으로 떨어졌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모크데이터 연구소에 따르면 2030 세대의 종교 인구 하락폭이 다른 세대보다 더 크다며 20대의 경우 5년 전의 절반 수준인 11%, 30대는 5% 떨어진 15%를 기록했다고 전했습니다. 미랄복지재단이 헬렌 켈러 시청각장애인 학습지원센터를 설립했습니다. 센터에서는 시청각장애인의 장애 특성과 욕구에 맞는 학습 유형을 개발하고 어린이부터 성인까지 연령별 교육을 제공해 각 장애인에게 개별화된 학습지원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입니다. 한국기독실업인회가 오는 8월 15일부터 18일까지 CBMC 세계대회 2023을 개최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자를 주제로 열리는 행사에서는 대한예수교장로회 합동총회 권순웅 총회장과 여의도 순복음교회 이영훈 목사, 사랑의 교회 오정현 목사 등이 강사로 참여할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오늘의 주요 단신이었습니다.